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전남의 양승구 대표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소감을 발표할 입장은 아니고요. 사적으로 했던 그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감사드리고 두 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강의 중에 그 독립운동 단체가 양분화 되어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고 이제 중단하셨거든요. 뒤에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홍범도형 형상 이전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고 우리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의 공산주의하고 그때 공산주의 전혀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얘기가 되고 저희를 또 이렇게 소개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한 번쯤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강의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북한의 실정을 말씀하시면 좋은 말씀 들었고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저도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인가 하는 강의는 오늘 좀 강의해 주신 그 중에 그 소련을 개방시킨다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통일의 길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말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다 했을 때 공격만 하고 이런 관점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는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처음 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투서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강의를 준비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승구 대표님. 예, 여러 가지 또 참 통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코멘트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통일 실천의 장에서 우리 정순영 사무처장님 또 소봉환 우리 고문님과 더불어서 광주에서 또 전남에서 통일운동의 큰 민주화를 넘어서는 이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의 임승미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예, 곱게 또 노란 멋지게 또 패션까지 예, 장전을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예, 소감을 또 감동적인 소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모두 계시는 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기억이 부족해서 조금 메모를 했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활동과 시험에 이번에 굉장히 보람스럽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특히 감동을 받았을까요? 서인택 회장님의 강의는 이 가슴 속에 너무나 와닿고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제가 또 이런 마음이 가지는 저 역시 많이 널리 널리 알려야 되겠죠. 저는 이 오늘 그 강의하신 내용은 메모도 많이 했고 녹음도 했고 그걸 또 제가 여러 번 아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책은 제가 저번에 우리 그 강의사님께 그때 책을 제가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중요시 여겨야 나라 발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서인택 회장님의 강의는 우리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어제까지 지나가면 다 역사입니다. 정말 역사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유관순 3.1운동 해방운동의 그 역사도 지금 저는 이 시대의 여성입니다. 그 역사도 세계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는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서인택 우리 회장님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맞죠? 그래서 역사 사랑하는 사명감은 통일의 실천 의무를 책임을 최선을 다할 것을 저도 오늘 더 깊은 마음을 가집니다. 역사는 걸러서 중요하겠지만
문화 흔적과 기록물을 찾아야 되고 홍인간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정신이 중요하고 어디서나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여기 계신 특히 할머니와 여러분들께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저는 실천과 남은 봉사와 헌신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봉사와 헌신과 실천과 나눔은 절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바라지 않아도 모든 게 그 우주 삼가만상의 우주가 대우주라면 우리는 소우주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행복과 즐거움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년간 봉사를 해오면서 늘 기쁜 마음과 젊은 마음과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와. 네. 외부에 미칭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범시민 우리 통일을 꼭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승미 의원님 대표님 또 이번 활동가 워크숍에 오시기 위해서 그 그냥 꽃단장을 하고 귀걸이도 장만하시고 또 옷도 그냥 예쁘게 준비를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원드림 원콜이 한번 외쳐주시고 제 직업상요. 예. 웨딩홀과 뷔페와 드레스 샵과 남해를 코코 정장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은 항상 단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승미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장에 가시면 여기 오신 분들은 50% 디스카운트 오프를 해주시고 저한테 문자를 방금 주셨습니다. 네, 다녀 오르시기 전에 여러분들 연락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산본부의 우리 김대수 상 대표님, 이기훈 사무처장님 계신데 오늘 대어를 낚으신 것 같습니다. 임승미라고 하는 대어를 낚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활동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그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경남 팀에서 오신 배민호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배민호 대표님 오셔서 소감 공유해 주시 또 소감 또는 결의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민호 대표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태 그 공동상임 대표 손에 이끌려서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사실 역사 공부도 제가 제 나름대로 했었고 또 사실 정치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한국 현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책에서 공부한 부분은 있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부분이 누구한테 배우냐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우리 이제 일반 언론이나 또 책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 그 서인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배우고 이러니까 야 참 너무 섬뜩한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된 자체가 있다는 사실은 저는 어제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던 부분들이고 정말로 어떤 시대가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시대적 사명과 소명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원드림, 원코리아, 원월드 우리 조그마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통일을 이렇게 원코리아로 만들고 원코리아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기수 느끼는 부분인데 한반도의 통일이 전 세계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어떤 통합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가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을 함께 통합하는 길이 정치적 갈등과 경쟁과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부분들 모순은 같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통일을 뛰어넘은 어떤 전 세계의 갈등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켜주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런 부분도 들고, 그래서 통일은 명령, 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정신은 자유의 정신과 어떤 시대적 명령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신의 힘으로 이 어떤 부분도 너무 좋고요. 또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정부도 못 믿습니다. 이 기득권들은 항상 분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남읍니다. 그래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통일을 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그 사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더 똑똑해지고 더 스마트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이어트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앱도 다이어트 해결하고 뭐 봉도 다이어트로 다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니까, 또 캐치프레이즈도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 욕을 하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은 다시 한 거예요.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호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예, 큰 통일 실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아까 그 김은희 목사님이 또 바톤 터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광주 중앙동의 청년회장을 하고 계시는 전학진, 또 민주화의 또 빛골 또 성지입니다. 그래서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분 이내로 마무리를 좀 화끈하게 광주답게, 빛골 광주답게 2분 이내로 마무리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양교 비상대책 위원장이고 현 1000명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또 중앙동 청년회 회장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가 그냥 이렇게 회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통일을 천사에 좀 참석하자 그러면, 에이 형님 거기 문선명 통일교 아니냐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들 때마다 내가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서 박사님 강의를 지금 한 다섯 번째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서 내가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과연 통일교하고 우리 여기 통일의 정사하고는 틀리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서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저를 많이 이제 우리 통일 전사해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학진 대표님 아주 광주답게 화끈하게 결의를 표해주시고, 이제 한 20,000명 정도는 전학진 대표님과 맞선을 잡은 분들이 우리 통일전사에 합류하는, 또 광주에 우리 소봉환 고모님 또 정순영 사무처장님도 대열을 낚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좀 서울에서 오신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중앙에 서울 임원들을 빼놓고 서울에서 오신 딱 한 분이 계신데요. 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전, 코리안 드림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앞장서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역할을, 실천운동을 본인이 뭐 누구 하나 뭐 무슨 본부에서 뭐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거 하나 없는데 본인이 앞장서시는 분이 계셔서 3분 동안 여러분 잠깐 좀 사례로, 짧은 사례로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시면 이 민족의 영웅이 되시고 민족의 또 우리 통일의 또 여러분 정말 유공자가 되시는 티켓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권 서울본부의 우리 공동대표님이십니다. 활동 조인하신 지가 한 2년여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저 2년 전에 그 인천에 그 킨텍스에서 그냥 뭐 가수들 뭐 공연하러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무너진 의장님께서 강연을 하는데 너무 들으니까 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 가수 보러 갔는데 야 이게 드디어 내가 옛날에 꿈꾸던 게 왔구나. 그래서 그때 그다음부터는 내가 전국이 생기면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작년 올해 이 차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 안에다가 서인택 의장님도 강연하는 거 문인진 의장님 강연하는 거 태어나면서 한 시간 동안 이 강연을 듣고 예인도 시켜보고 그래 하니까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내가 한 만 명 정도 모시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간디가 있죠. 간디가 뭡니까? 독립투사죠. 그 우리 한국에는 서인택 의장님은 통일! 통일! 정사! 통일갑니다, 통일갑. 그래서 앞으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우리 서인택 의장님은 노벨상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만매끄징 하기 위해서 전국이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또 차를 갖고 갔다가 또 이게 또 왔는데 지방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닙니다. 나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틀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뭐냐면 북한에 통일이 되면 지게차 갖고 건물 지으러 갈 겁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통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동참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예, 이웅권 대표님, 2년 전에 프리한님을 만나셔서 통일운동가로 완전하게 또 거듭나시고 또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차량도 뭐 앞뒤에 다 밖에 나가시면 그 차가 있습니다. 앞뒤로 다 테이핑을 해서 우리 메시지를 다 담아서 그렇게 활동을 다니는 것 자체가 홍보입니다. 운동을 통일운동 실천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웅권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마지막 짓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코리안드림 교육원장으로 코리안드림 전파의 최일선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또 여러분 지역 조직을 또 앞으로 챙기시게 되는 역할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최진태 코리안드림 교육원장님께 나오셔서 실천운동 여러분 큰 박수로 최진태 원장님 사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최고조로 올랐는데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민망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 몸살을 알아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좀 불쾌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거제도가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 통일활동가들이 약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회가 남아있나이다. 아주 그 감동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120명의 사명을 부여받은 활동가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가운데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가장 소박하신, 가장 진실된,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을 생애 마지막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달변가였어요. 아주 웅변을 잘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우리 서 회장님을 뵈면서 아 도상 같은 모습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도상이 길에서 강연을 하면 독립에 대한 강연을 하면 거기에 듣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가지고 마지막 되면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 땅을 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던 그 민중들이 그분들이 가락지를 빼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분여자들이 머리에 있는 비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내놓은 거예요. 독립운동에 써달라.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이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바탕 위에서 대한의 독립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대표자회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장차관 하던 분, 국회의원 하던 분, 뭐 사단장, 뭐 별 세 개씩 뭐 달고 있는 분들, 세상에 잘 났다는 분들이 다 와 있어요. 거기에 3분이 그럽니다. 제가 왜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오히려 에이 당신 뭐 그런 데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생의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생을 마감지었을 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할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하셨어요? 그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노예에서 그 호소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할아버지는 통일운동가였어 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자기는 일생에 가장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통일가 활동가들은 아마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큰 목표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강의를 듣고 도산의 강의를 듣고 자기의 가락지를 빼고 자기 머리에 피녀를 뽑아서 독립운동에 쓰도록 했던 그 민중들의 마음이 오늘 통일활동가로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뭐 이 CMS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게 주저되시면 아예 이 길을 나오지 마십시오. 아 이거 쓰면 뭐 그런 마음이 들면 여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마 서 회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링컨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반대편에선 장군이 남북은 사령관이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가 재밌는 질문을 링컨에게 합니다. 아니 둘 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서는데 하나님이 과연 남북은 편을 들겠습니까? 북북은 둘이 편을 들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를 생각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를 염려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가 활동가들이 단지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남북의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내 스스로 앞에 던지십시오. 나부터 해야 남들이 따라갑니다. 내가 미쳐야 남이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출발하는 대장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태 후보자님 또 앞으로 지역 다니고 시군구 몇몇 초청까지 뭐 30이든 20명이든
가셔서 코리안 드림 비전을 또 서혜택 사무장님과 함께 전파를 하실 예정입니다. 큰 에너지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실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토론하다가 소가 굶어 죽었다. 백의 이론, 천의 웅변, 만의 회의보다 풀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일꾼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자리가 좋은 강의를 경청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통일 실천에 작은 돌 하나라도 갖다가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실천운동의 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가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무처장님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전달받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통일 실천운동 코리안 드림 실천 대장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0월 3일 임진각 대회가 있을 때까지 우리 강철환 대표님 만 명을 데리고 오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100명씩만 손잡고 그 자리에 동참해 지켜주시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념 촬영 밖에서 하시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념 촬영 마치고 바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탑승하셔서 바로 이동 포로 수용소 쪽으로 식사 장소 쪽으로 이동을 바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구호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통일은 하면 우리 힘으로 예 시민의 힘으로까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창호 대표님 예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통일은 우리 힘으로 마지막 아슬하게 하겠습니다. 예 연습 없이 가겠습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 힘으로 예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다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금 촬영하시겠습니다. 움직이시는 게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대신에 바깥쪽에 계신 분들은 빈틈이 없도록 빈자리가 없도록 안쪽으로 좀 당겨서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명함 주세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 바깥쪽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은 안쪽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KBS에 또 이 사진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될 거예요? 네, 사진 보내드릴게요. 나는 여기만 찍을 거야. 자, 큐사인을 주십시오. 됐습니까? 이번에 방송용이기 때문에 원드림 원코리아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꾸고 실천하면 통일이 됩니다. 원드림 원코리아 그리고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까지 다같이 외치면서 결의를 다지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우리 북한 동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탄압된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원드림 원코리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두 번 촬영하고 사진 촬영 두 번. 예. 예, 제가 원드림 하면 원코리아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드림 원코리아.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드림 원코리아. 이번에는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 힘으로. 예, 다시.
있습니까? 네. 예.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커리어팀 화이팅 하겠습니다. 커리어팀 화이팅!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커리어팀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실내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